하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오늘 조정식 오선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경기도 도당위원장으로서 이런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있어서 아마도 저로 먼저 하고 또 다른 개소식에 이동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김현정 의원님 또 홍기열 의원님 또 먼저 협회에서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현익 그동안 중대를 맡아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를 확실히 잘해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그 김용진 전 지역위원장님은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김동연 후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되고 나면 우리 경기도 예산을 싹쓸이 올 것 같아서 참 우리 엄태준 시장님과 시장 후보와 더불어 더 큰 2차를 만들어가는데 큰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조윤정 우리 고모님 와 계시고 또 이재용 노인회장님 위원장님 와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특별히 부탁드릴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병돈 전 시장님 지난번 선거에서도 엄태준 시장이 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엄태준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크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엄태준 시장이 잘한 게 많지만 저는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우리 시장 군수들 평가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엄태준 시장처럼 이천을 위해서 발로 뛴 그런 시장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읍면동을 다니면서 다리 그렇더라 또 입이 그렇더라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수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천이 주민들이 요새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은 너무 큰 프로젝트만들을 주장하다가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하면 그 강한 쇠도 자를 수 있다는 이인동신 기리당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한 100여 분 정도 와 계시는데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 엄태준 후보가 재선이 돼서 더 큰 이천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모아주실 거죠? 네!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엄태준 시장이 더 큰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2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시의회 왔습니다. 제가 경기도 시의회 오선 국회의원인데요. 제가 앞으로 우리 엄태준 우리 시장 후보님 재선되시면 제가 국회에서 우리 이천시 확확 밀어드리라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엄태준 시장님 오늘 또 이제 후보 개소식 날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함께 이 자리에 꽉 채워주셨어요. 아이들이 틈없이 또 우리 지역사회의 큰 어른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와주셨고 특히나 조병든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심현희 위원장님 또 지금 김동일 후보 비서실장 맡고 있는 우리 기재부 차관도 하셨고 국민연금과 이사회도 하셨던 우리 김용진 네, 우리 전 위원장님 또 우리 김한정 의원님은 나간 주소에까지 한 시간 넘어 달려오셨대요. 그리고 또 이 인근에 홍기현 의원님 평태 우리 박정 도당위원장님은 지금 경기도 촬영을 다니시는데 오늘 또 특별하게 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 엄태준 후보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의 도의원 시의원님들 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엄태준 우리 후보님과 여기 있는 분들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크게 성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엄태준 시장 우리님은 지난 4년 동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일 잘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품에서나 또 역량에서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기를 왔어요. 그리고 이천 시장으로 지금 재임하시는 동안에 그때 초선 시장이셨습니다만 정말 이천 발전에 큰 족적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옳죠! 그렇죠! 옳죠! 네네네. 그 우리 이천이 여러 가지 많은 수도권의 규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또 협상력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천의 반도체 스마트 반도체 밸리를 여기 지정을 받았어요. 그거 웬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출중할 역량과 중앙의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철도망 사업들, 중부대륙 철도라든가 또 평택에서 부발 거쳐서 강원까지 가는 고속화 사업들, 또 이거 중리의 신도시 사업, 이거 다 우리 엄태준 시장님이 당선하셨습니다. 태준이네 행복마을 느낌이 좋죠? 이 행복마을을 빼곡히 채워주셔서 우리 엄태준 시장이 행복하시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마음 담아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저 남양주하고 이천은 이 상수도 보호구역, 뭐 수도권, 저 또 개발 제한 구역 다 묶여가지고 서로 동병상련한 상련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남양주가 이천에 부러운 게요. 이천은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태준 시장 반도체 특화도시, 스마트 반도체 특화도시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이천은 대한민국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사람은 개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천이 지난 4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기반을 닦았다면 이제는 뛰어오르고 날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함께 모아서 좋은 결과 함께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이천의 미래 누굽니까?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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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에서 온 홍기현입니다. 예, 저는 사실 엄태준 시장님 잘 모르는데요. 전 지역위원장이신 우리 김용진 기재부 전 차관님, 제가 같은 과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험지라고 조금이라도 응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는 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출정식이 아니라 승리를 자축하는 정도의 그런 열기가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평택 강은 경기도에서 엄청난 험지입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엄태준 시장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엄태준 시장님의 활동상 이력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오래전서부터 진보의 가치, 민주당의 가치를 위해서 3전 4기를 이루신 분이고 또 젊은 시절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정의감을 가지고 실현해 오신 시장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421개 마을, 83개 아파트 단지를 다 도셨다고 하는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태준 시장님 6월 1일 이후에 승리 축하연에 저 좀 초청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럼 다음번에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광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은 우리 엄태준 시장님 4년 전에 왔을 때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4년 전에는 제가 약간 뭐라고 할까 이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서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4년 전에 비하면 완전히 상전벽해입니다. 천지가 개벽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엄태준 시장님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가 하나가 돼서 오늘의 이 정말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생각하시죠? 네. 엄 시장님은 사실 이 지역에서 오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의 주민들과 밀착해서 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 왔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식, 종해할 조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김한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반도체 특화 도시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이 이천에서 엄태준 시장이 완성하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이천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성공시켜 나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함께 나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천이 어려운 곳이라고들 얘기하세요. 그러나 저는 그런 과거의 기준으로 이천을 볼 것이 아니라 엄태준 시장님이 지난 4년 동안 일을 했던 그 기준으로 이제는 이천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태준 시장님이 사실 2년 동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또 플러스 2년에서 4년 이천에 민간의 창의력을 놀라울 만큼 부러워온 그런 인물입니다. 엄태준 시장님이 안 계셨다면 만약에 정말로 이천이라는 도시는 아주 급격화되어 있는 생각들이 과거와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도시에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천이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엄청난 도시가 된 데는 바로 엄태준 시장님의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이천을 세계의 도시로 만들자는 원대한 포부와 여러분의 의지가 합쳐진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더 맡겨봅시다. 한 번 더 맡기면 이천은 지금보다 확실하게 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엄태준 시장님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남에서 김태년입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이쯤 되면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없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엄태준 시장 4년간 일 맡겨보니까 잘하던가요? 네! 괜찮게 하던가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러면 또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 맡겨서 아, 일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으면 또 시키는 거고요. 또 일하게 하는 거고요. 어떻든가요? 저기 엄태준 시장 일 맡겨놨더니 혼자 잘난 척 하던가요? 아니면은 우리 이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손잡고 어깨 걸고 함께 하는가요? 함께요! 늘 귀가 열려 있던가요? 네! 그러면 또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엄태준 시장은 늘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가득한 사람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책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또는 이천 발전을 위해서 아마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그게 다 이제 정책으로 나오는 건데 이 정책에도 숨결이 있거든요. 이 정책을 하나 만들 때마다 정말 이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이천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천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으면 그 정책에 숨결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마 우리 평소에 아는 우리 엄태준 시장은
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런 정성과 간절함을 가지고 정책도 만들고 또 집행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인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구의 중심, 수도권 동구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엄태준 시장이 4년 동안 해왔던 것이 중단되지 않고 더 이제 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힘 실어 주시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이천의 큰 어른이신 우리 조병돈 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 12년간 우리 이천의 행정 책임을 맡으셔서 정말 이천을 판석 위에 딱 올려 놓으셨고 그 뒤를 우리 엄태준 시장이 딱 이어받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단계 두 단계 더 도약시키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번에 우리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늘 이 소통 잘하는 또 민주적인 엄태준에게 이천의 미래를 한 번 더 맡겨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비서실장 김용진입니다. 오늘 우리 김동연 도지사 후보께서는 이천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원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네 차례나 내려오셔서 또 우리 이천을 위해서 많은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요, 우리 엄태준 시장 벌써 저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찾아왔는데 이미 기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가 꼭 이리로 다 옮겨갔습니다. 옮겨온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님은 우리 경기도지사 선대위의 상임선대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대본의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도당위원장 우리 박정 총괄 선거대책본부장께서 와주셨습니다. 저는 뭐 그중에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비서실장이지만은 그야말로 김동연 선대본이 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우리 엄태준 시장께 조금이라도 길을 더 보태드리고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김용진은 이천의 사람, 장원의 사람, 또 그리고 우리 엄태준 시장과 항상 긴밀히 항상 연락하고 소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우리 엄태준 시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쌍두마차가 이천의 미래를 확실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만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연 지사 후보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구호를 하나 제창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큰 이천 하면 여러분들은 엄태준 한 걸음 더 하면은 엄태준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큰 이천 한 걸음 더 예, 감사합니다. 그죠? 아니, 됐어요. 우리 저 422개 마을 이장님, 그 저 422개 마을을 골고루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는 이천 시민들이 대단히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승호를 삼선을 만들어주고, 조정도를 삼선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이장님들 422개 이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현명한 판단하신다면, 아마 또 이번에 한번 당선이 되시고, 다음에까지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현명하신 이천 분들이라 저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그 이천시는 끊기지 않고 삼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선 엄태준 한번 외쳐주시고 삼선 엄태준. 네, 감사합니다. 민협장 성명 조병돈.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엄태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후보 엄태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의 도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아까 조 시장님 같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엄 시장님은 첫걸음이고 발단을 디뎠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이 더욱 발전하려면 아까 교원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천의 일꾼, 젊은 일꾼, 젊은 세대 발전할 수 있는 이천의 도약의 길이 가고 닥쳐가고 있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 오신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1인당 1,000명씩이나 10,000명씩만 도와주신다면 뭐든지 할 수만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로 이천이 다시 발전을 하느냐 뒷걸음치느냐 젊은 세대가 하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저는 농가 짓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농촌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현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 후보님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태준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이천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큰 이천을 만들기 위한 도전에 이번에 나서주셨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저와 엄태준 후보님은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와 또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태준 후보님의 도전이 뜻깊은 좋은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소식을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 후보님의 태준인의 행복마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태준 시장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정말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공약 이행, 우수 지자체 선정,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태준 후보님은 파라솔 아래서 직접 시민과 대할 줄 아는 소통의 가치를 정말 잘 아는 분입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부지런함과 적극적인 소통 능력을 갖춘 엄태준 후보님께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어떤 분보다 확실한 이천 발전,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엄태준, 화이팅! 아, 더 큰 이천, 한 걸음 더 이천시를 발전시킬 이천의 사나이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후보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환호로 환호해 감사하겠습니다. 엄태준! 네, 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작할 때 우리 그 존경하는 조병돈 선배님께서 예, 우리 이천 관내에는 421개의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천시에 422번째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이천시 행복마을이고 예, 그 주민들의 전적인 동의하에 제가 초대 이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이천시의 422번째 이천시 행복마을 초대의장 엄태준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지난번 출판기념회 때도 저희들이 참 고민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초대장을 보내드려서 한번 한번 초대를 하고 그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 또 내빈 소개를 하게 되면 또 어느 분은 하게 되고 어느 분은 못하는 게 정말 내빈 소개를 못 드리는 그분에게는 정말 예 너무 큰 결례가 돼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걸음이지만 그래도 어제 전화를 드려서 우리 이천시에 대한도인의 이천시 지회장을 맡으신 원종성 회장님이야 각 그 14개 읍면동의 부회장님들께서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제 원종성 회장님께 전화를 드릴 때는 얼마 전에 팔을 다치셔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시고는 싶으신데 오셔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내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꼭 오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해서 제 마음에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우리 특별히 원종성 우리 그 대한노인의 이천시 지회장님 그리고 14개 읍면동 그 부회장님들께 노인회장님들께 여러분 따뜻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천시청에 들어가 보니까요 많은 걸 느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4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밖에 있을 때 그 시계보다 이천시청의 시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너무 센 걸로 껴놔서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많은데 이렇게 빨리 지난 4년을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기억들을 더듬어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선거에 도전을 해서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당선되고 나서 건네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맨 처음에는 축하해 기분 좋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예, 제가 정말 당선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당선이어서 그 고마움이 예, 그대로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 안 지났는데 인사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엄 시장, 할만해? 힘들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예, 제 가슴에 그냥 그대로 제 마음을 알아차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은 예, 힘들지? 힘내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다 돼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 참 빠르지? 이제 선거철이네? 힘내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래도 정말 저를 아끼고 이천시 사랑을 하시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엄 시장, 그래도 4년 동안 일 열심히 한 것 같아. 여론이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당선될 것 같아. 힘내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예, 똑같은 말을 저에게 해주고 싶다면 박수로서 화답을 주시면 예, 4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실천해온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주일을 월화수목금토일인데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끝까지 4년 동안 하리라는 그 자신은 없었지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매일 아침에 시정 일기를 그 전날 이천 시장으로서 했던 그 일들을 예,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2018년도 선거할 때 예,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를 꼭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예, 이천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들께 일일 시정 보고를 드리는 마음으로 매일 써왔습니다. 그것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오다 보니까 사능이 되었는데,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렇게 쓴 그 내용을 가지고 책도 만들고 해서 저도 가끔은 이렇게 읽어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4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나 하는 것들을, 예,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기억을 복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행정법도 배우고 행정학도 배웠는데 실제 현실의 행정은 그거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론과 현실이 다를 때는 역시 현실이 우선되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옳다고 믿는 그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 이렇게 노력할 때마다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제 생각을 고집을 부리면 더 큰 그런 부분이 될 텐데 한 번 더 고민해 봤습니다. 저의 생각이 정말 옳은가?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결국은 후자로 선택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도를 조절하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또 여유를 갖고 동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 제가 정말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는 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관내에 있는 421개 마을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장님들로부터 마을의 숙제를 다 들어서, 네, 500페이지가 넘는 그 책을 세 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80개가 넘는 아파트 마을의 숙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왔습니다. 해서 제 마음이 사실 솔직하게는 조마조마합니다. 끝까지 시민 여러분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대당 후보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한 고향의 지역 선배분이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험담하는 선거운동 참 싫어하십니다. 해서 네거티브 하지 않고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집중하고 우리 캠프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이라도 시민 여러분들의 그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멋진 선거운동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 엄태준이는 행정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복잡한 행정을, 이천시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잘하긴 할까 하는, 저에게 표를 줬던 분들도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도 부대낀 적이 많고, 예, 참 고민되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셨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산들을 하나하나 넘을 수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 혼자였다면 감히 넘을 수 없는 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 잡아주신 손 덕분에, 예, 저 혼자서는 넘을 수 없었던 그 산들도 많이 넘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초선 때 4년 동안 그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허락해 주시면, 오늘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존경하는 우리 조명도 선배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 이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삼성 행정 경험을 가지신 선배님께서 제 옆에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텐데 겁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선배님과 손잡고 정말 헐벌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박수로서. 감사합니다. 예,
해보니까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정치나 행정이나 사회를 바꾸는 일인데 번듯한 건물 하나 짓는다고 또 규모 있는 사업 하나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면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생각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줘서 공감을 하고 그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할 마음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사회 리더분들을 예, 설득해내고 그분들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래서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그 실천을 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예,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이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멋지게 보여드려서 대한민국에서는 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천시가 정말 최고다 하는 지역으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되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손까지 잡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이겨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단체장님들.